를 보였던 것 같은데요. 남준재가 헤딩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허건의 헤더 중앙 쪽. 지금 파주 시민의 선수 한 명이 그라운드에 조금 쓰러졌는데 왼쪽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터치라인 근처에서 패스를 또 한 번 끌어냈던 자 김연겸인데, 우선 김연겸 선수는 동료 선수를 바라보고선 경기장 밖으로 볼을 빼냈습니다. 자, 지금 근육 경련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파주시민 축구단은 세 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체 카드를 네, 지금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곧바로 들 것이 들어갔고요. 지금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선수 한 명을 빼고 이제 10명의 선수가 이제 필드에서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지금 정우영 선수였군요. 그리고 지금 정우영 선수에게 경고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경기를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중앙 쪽에서 볼을 뺏어냈고 오른쪽으로 네. 공다휘에게 패스가 조금 길게 흘러갑니다. 자, 지금 공다휘 선수도 아무래도 많이 오늘 뛰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근육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공다휘 선수인데 지금 아 지금 네. 정말 지금 경기를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공다휘 선수를 곧바로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지금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경주한 수원은 올 시즌에 이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에 경기 흐름이 조금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선제골 허용을 7경기에서 1승 1무 5패 조금 아쉬운 성적들을 거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 속에서의 이제 조금 기회들을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네. 경기 지연으로 정말 경기 막판에 많은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허건까지 카드를 받게 됐습니다. 자, 지금은 또 네, 선수가 지금 쓰러져 있네요. 자, 정우영 선수가 한 차례 근육 경련이 있었는데 또 한 번 더 지금 근육 경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 밖으로